안녕. 안녕. 얘들아 안녕. 같이 가.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무슨 일로 JJ가 카이스트에 왔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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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영화 조커를 봐서 그런 게 아니고요. 뇌가 시키기 때문입니다. 뇌가 시켜서 제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말을 뱉을 수도 있는 건데요. 이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 선생님이 바로 이곳 카이스트에 계시다고 합니다. 같이 만나러 가시죠.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나 핸드폰 죽고 가자. 아이고 이 시국에 원피스야. JJ TV 구독 플리즈. 뇌과학자 선생님께서 여기서 연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여기입니다. 신경물리학 연구실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데 이거 저분. 와 저분 멋네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홍영종 선생님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TVN의 문제적 남자에도 출연을 한 적이 있었다는 그분입니다. 네. 여기가 연구실이에요. 네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연구실입니다. 그럼 혹시 한번 구경? 네 한번 볼까요? 카이스트 연구실, 카이스트 연구실. 이제 여긴 제 자리. 아 제 자리 깨끗하진 않네요 선생님. 치약 같은 것도 이게 치약이고 뇌파 측정할 때 전도성 젤을 발라야 돼요. 젤이거든요 이게 바르는. 이야 뭐 선생님 이메일을 이렇게 많이 바쁘게 일을 하시네요. 스팸 메일은 없어요 아예? 아, 스팸 메일도 많이 옵니다. 대한민국 0.1%라도 스팸 메일은 똑같이 온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요 여러분. 와 이거 뭐 이거 피라미드 다른 게 알고리즘 이런 건가요? 비슷합니다. 알고리즘을 맞죠. 좀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알고리즘 아시네요. 알고리즘은 알죠. 네,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요즘에 화나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노출을 안 시켜줘도 조회수가 잘 안 나와가지고. 아 그렇구나. 비싼 건가요? 아니요 이거 과연 우리나라 0.1%의 지갑에는 얼마가 들어있을까? 치킨 한 마리 딱 사 먹을 수 있는. 실험은 보통 여기서 진행되거든요. 여기가 실험실이에요. 네, 네 실험을 진행하는 곳이고요. 여기 있는 게 뇌파장비. 뇌파장비요? 네, 네. 와 진짜 연구용으로 쓰는 뇌파장비거든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나하나가 다 측정을 하는 거예요. 전기신호. 복잡하게 생기긴 했는데 뭔가 비싸 보이진 않아. 이거 얼마야? 한 제가 맞춰볼게요. 또 선이 좀 많으니까 한 가닥에 한 그냥 5천 원씩 잡았고 제가 봤을 때는 한 50만 원 뇌파 장비 하나 다 구축하려면은 네. 제가 알고 있는 게 대략적으로 정도 되는 거 아닐까요? 플라스틱이요? 이거 되게 편하네요. 이거 그냥 일반 의자예요? 여기 피곤할 때. 아 피곤할 때. 이쪽에는 그렇게 막 트고 이거 이거는 또 저희 연구진들이 네. 밤늦게까지 연구를 하다 보면 피곤할 수가 있어서 아마 나름 자동으로 어? 이거 이거는 이거 머리에 쓰는 건가요? 네 이것도 뇌파 장비거든요. 아 이것도 비싸. 네. 비싸 이 정도로 가격이 나가진 않고요. 네. 그래도 뭐 몇백만 원씩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까지는 나가진 않아요 이거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네. 조용하게 실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오 로봇도 있어. 이제 내 로봇 팔이거든요 이거. 우와 운동하는 거예요? 네 이게 내 손상이 보면은 이제 운동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저희가 재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되게 대단한 일을 하시는. 아 이거는 저희 국내 연구진들이 하는 거라가지고 뇌 구경을 시켜주세요. 네, 나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선생님 전에 아니네 나오세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찾아온 이유가 선생님께서 뇌를 조종을 한다. 혹시나 제 뇌도 컨트롤 하시는 게 가능하실지 그거를 확인해 보시려면은 실험을 통해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험 여기 사나요? 좀 자리 옮겨서 해볼까요? 네, 목소리를 좀 크게 제가 막 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실험 시작합니다. 어느 유튜버가 카이스트 강의실에 다 와보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 뇌를 어떻게 조정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과학 시간에 그거 배우잖아요. 우리 뇌가 이제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뭐 전기 신호를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소통을 한다 배우긴 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장비를 정지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도 전기 신호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네.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아, 저한테 전기 쏘신다고요? 비슷하죠. 아파요? 크게 네. 아프진 않습니다. 일단 먼저 전기 신호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손에 이렇게 전극을 붙일게요. 제 팔에 있는 전완근에 이렇게 붙일 겁니다. 이제 전선 연결해서요. 전을 켜겠습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오! 보이세요? 지금 제 팔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측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리도 한번 키워볼게요. 그럼 제 몸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다. 동영상이 아닌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살살 한번 해보죠. 한번 해주세요. 살살이요? 그리고 세게 한 번만. 아, 확실히 다릅니다. 네, 제 뇌가 내리는 전기 명령을 캐치해서 JJ님 팔로 보내볼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극을 붙이고 전선 연결하고요. 제가 전달해드릴 수 있는 전기 신호의 세기가 네. 1에서부터 8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장하는 안전 기준은 3에서 5까지인데요. 며칠 후 시작하고 싶으세요? 5가 넘어가면 좀 사람이 느끼기 아플 수도 있는. 좀 그럴 수 있어요. 5 한번 해볼까요? 5요? 바로 5요? 네. 그럼 바로 제가 5로 설정을 해서 자, 우리 JJ님 팔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오! 지금 본인이 움직이신 거 아니죠? 아, 네, 진짜 제가 왜 움직여요? 네. 가만히 계셨죠? 네, 가만히 있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아, 선생님! 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네.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제 손을 여기를 잡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전기 오르는 거 아니죠? 아, 아니죠. 잡고 한번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어때요? 오! 본인 팔이 안 움직이죠? 네. 제 뇌에서 나오는 전기 명령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 말은 하고 하세요. 말은 하고. 알겠습니다. 저주파 안마기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얘가 손을 그냥 접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네. 우리 몸이 전기 신호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네. 볼 수 있는 실험인 겁니다. 이번에는 네. 우리 뇌에도 결국에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 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착시라는 현상인데요. 그 착시 중에서 제가 재밌는 걸 하나 가져왔어요. 이 가운데 X를 네. 가만히 바라보시면 돼요. 착시는 사실 오! 잠깐만 2번 오!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약간 이제 시야를 다시 좁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나타나. 아, 그렇죠. 자, 이번에도 가운데 X를 가만히 바라보고 계세요. 네. 오, 이것도 사라 오, 없어지고 없어져. 뭐만 남아요, 이제? 무슨 점 돌아다니는 거 저거 뭐야? 무슨 색이야 저거? 약간 청록색 비슷한 그것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지죠. 네. 다시 떼서 보면 원래 청록색 점 여기 없거든요. 아, 그러네. 네. 이것도 뇌가 일으키는 착각인 거예요? 네, 이거 뇌가 일으키는 착각인 거죠. 한계가 있는 우리 눈, 코, 입, 이 감각기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결국 그 정보를 우리가 뇌가 다시 해석을 하는 건데 뭔가 가만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 우리 눈이 조금씩 막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눈에 가만히 있는 거는 반드시 사라져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눈을 완전히 고정시키면은 특히 이제 주변 시야 같은 경우는 좀 둔감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네, 사라지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착시인 거죠. 이번에도 가운데를 가만히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운데요? 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 어때요? 얼굴이 찍어지는데요, 사람들이? 아, 사람들이 막 캐리커처처럼 막 네. 변하죠. 뭐야. 오! 그냥 사진이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건 되게 재밌는 게 이 착시는 심지어 정확히 왜 일어나는지 아직 크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중심 시야라는 게 있고 이제 주변 시야라는 게 있는데 이 주변 시야가 좀 변화를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처음에 이마가 좁은 사람이 나왔다 그 다음에 넓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차이가 너무 극대화돼서 느껴지는 거죠. 착시 신기하다. 이렇게 착시를 이제 경험을 해봤고요. 네. 평소에 좀 집중 잘하는 편이세요? 집중하면은 JJ죠. 아, 정말요? 이제 집중력을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이제 네. 가지려고 합니다. 카드들을 가져왔어요, 이런 식으로. 네. 뭐가 있냐면 볼링공이 네. 있어요. 네. 제가 한 장씩 뒤집을 테니까 빨간색 볼링공이 총 몇 개인지를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여덟.
네, 8개요. 네. 카드 뒷면에 메시지를 하나 숨겨놨었거든요. 자, 이번엔 다들 카드 뒷면에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하겠습니다. 빨간 게 하나가 더 있었죠? 글씨를 못 본 거야. 아, 그래서 마술사 출신인데. 아. 이 현상을 부주의맹이라고 해요. 네. 분명 이 전체가 우리 시야 안에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한 곳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집중하지 않고 있는 곳은 눈으로 보고 있어도 네. 보지 못하는 현상을 이제 부주의맹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집중력이라는 게 우리 인지 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뇌에 좀 이상이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오히려 잘 걸릴수록 집중을 잘하고 계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본인의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죠. 이번에는 이상형 투표 시간입니다. 제가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릴 테니까 어느 분이 조금 더 본인 이상형에 가까운지를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하셨어요? 네. 그럼 이제 네. 귀여운 고양이를 보면서 힐링을 해볼게요. 네. 아, 제가 좀 좋아하는 사진이라서 쓰지 않은 사진. 네. 그럼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이분 고르셨나요? 아니요.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고르신 분이 네, 고르신 분들이 있으면 왜 이분을 고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네. 자, 그럼 이제 혹시 이분을 고르신 분 계신가요? 제가 고르셨어요? 네. 왜 고르셨어요? 그냥 눈에 더 확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분을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건 다른 분이었어요. 아, 진짜요? 와, 이거 진짜 몰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선택지를 우리가 바꿔놓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왜 그 선택을 하는지 그 이유는 모른 채 나중에 돌아가서 아, 내가 그 선택을 한 이유가 있어 하면서 합리화하는 과정만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인 거죠. 신기합니다. 17살에 카이스트를 들어오셨다고. 네, 만 17살, 만 17. 그러면 18살에 여기 들어와서 이제 형 누나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렇죠. 대단하네. 이 카이스트라는 데가 그럼 상위 1%죠, 우리나라 상위 1%, 1%도 0.몇%죠. 그렇겠죠? 근데 거기서 일단 1등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 거죠? 네. 한번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몇 번? 와, 진짜 대단한 분이야. 아니, 카이스트 정교 1등. 간단한 네파 장비예요. 왜냐면 네네. 연구용으로 쓰는 거 다 쓰려고 하고 있으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 뭔가 막 탈모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거. 아, 전혀. 네. 선생님 혹시 뇌과학적으로는 뭔가 탈모나 이런 거 치료는 안 되나요? 뇌과학적으로요? 네. 그건 안 되나요? 아, 그거 네. 아, 이거 과학적으로 탈모는 안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 정품이죠, 선생님? 뭐 키젠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전혀. 네, 그럼요.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아요. 본인의 지금 뇌파가 측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여기서 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조금씩. 네. 이건 눈 깜빡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러네. 네. 눈 깜빡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오! 오! 겁나 신기해. 그리고 천천히 한 번, 두 번. 뇌파에서 알파파, 베타파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거 많이 들어봤어요. 알파파, 베타파가 네. 이제 이 뇌파의 주파수별로 그걸 분류를 한 거거든요. 네. 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한번 편안히 계셔보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 10Hz 이쯤에서 잠깐 올라온 거 보셨죠? 이거를 저희가 알파 피크라고 부르는데 이게 눈을 감으면은 들어온 시각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 뇌파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그 알파파하고 베타파가 눈을 감고 눈을 뜰 때도 달라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집중을 할 때도 달라지기도 해요. 네. 본인의 집중력에 따라 가지고 뇌파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초록색으로 바꿀 수 있으시면은 뇌파를 훌륭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집중해 보실래요? 이렇게 보세요. 오, 보통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게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걸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제 뇌파를 잘 못 바꾸는 편이라서. 그럼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네. 뇌파 대결을 해볼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카이스트 정규 1등 이겨봅시다 오늘. 집중을 하면은 네. 공이 상대 쪽으로 밀려요. 아, 이런 식으로 집중하면은 열심히 하면 나도 카이스트 왔겠는데? 연습 게임이니까. 자, 시작합니다. 카이스트 1등과 유튜브에서 1등은 아니지만 대충 하는 유튜버의 대결! 이거 재미 안 되는데 이거? 바꿔서 한번 해봐도 돼요?
봐주시는 건지 아니면 기계가 조금 잘못된 건지. Ready? Begin. 내가 집중 잘하나 보다. You are the mental master. 서울에서 주말마다 공연을 하신대요. 선생님 이거 게임 이기시면 홍보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저 봐주는 것 같아갖고 진짜 진짜 진심으로. 네, 네, 진짜 진심으로. 네. 아, 근데 다시 한 번만 해봐야 돼요? 다시 한 번 돼요? 예. 네. Ready? 봐주지 마세요. Begin. 이기시면 홍보할 수 있게. 자, 어쨌든 JJ가 카이스트 전교 1등! 이겼다! 승리! 자,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선생님 집중력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네요. 네, 서울에서 어떤 공연을 하시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이 공연은요, 매각이라는 컨텐츠로 대중에게 어떻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고민한 컨텐츠예요. 여러분을 놀래킬 만한 다양한 실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어떻게 컨트롤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직접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선생님께서 막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주시고 뭐 실험도 하게 해주시고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공연에 가셔서 신기한 경험, 즐거운 추억들 많이들 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객분들한테 뭐 직접 시키고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네, 관객분들이 직접 실험에 참여하셔서 어떻게 컨트롤 당하는지를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와, 오늘 했던 것보다 더욱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관람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깜짝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의 댓글에 본인의 이름과 이메일 그리고 브레인 컨트롤 공연을 보고 싶은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 그러니까 2명씩 5팀이에요. 11월 10일 오후 4시 티켓입니다. 자, 많이 많이들 이렇게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 군대 안녕히 계시게. We'll be right back.